네,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그런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열어놔입니다. 어제 외신에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 제목인데요.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 이게 바뀐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좀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 오전 이 국방부에서도 군사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조건을 걸고 조건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대변인의 말씀은 그 교전 지역의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다.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그럼 분명히 달라진 그 언명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우리 보고 좀 수용을 하는 얘기인지. 사실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그것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드린 것은 그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러시아.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네, 푸틴의 최측근이자 전직 러시아 대통령도 협박 아닌 협박을 내놨는데요. 이 북한을 자신들의 오래된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가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9월에 푸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미국의 무기 지원 요구에 고심하는 우리 당국 실무자들의 대화 내용 이게 담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도청 그 내용이 맞는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일단 근데 저는 이거 이런 내용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막 인터뷰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막 결정해서 발표 비슷하게 어쨌든 인터뷰로 막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 우리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미 우회 지원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긴 어렵다.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대통령의 이런 발언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국제사회의 이제 리더 국가가 뭐 G8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거의 뭐 지금 물량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 무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생산하는 즉 포탄 같은 경우에 생산에 여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이 여러 가지 포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이제 이 신냉전 체제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 즉 뭐냐면 최근에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이냐 이쪽에 자유 진영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설 것인지 사실상 중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미국이 사실상 이제 이 우방 국가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많이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그동안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폴란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쓴다든지 대량 살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관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즉 뭐 핵무기를 정말 러시아가 사용하고 정말 전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과연 그때도 중립을 유지할 것인지 아마 그 문제에 대한 걸 던지는 것 같고, 둘째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후에 어떤 또 우리의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또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장기적인 포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 미국과의 어떤 이 협상의 어떤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김준희 에디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랑 사실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외교적 실리적으로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얻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얻을 거는 이제 한미동맹 강하겠죠.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로이터 인터뷰도 한미동맹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게 뭐 최대 1,0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도 대통령이 갈 정도로 이제 나토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토에 이제 추후에 우리나라가 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모로 뭐 그게 국방적이 되든 뭐 다른 게 됐든 이제 도움을 얻을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160개 정도가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이 보이지 않게 경제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 수출품에 대해서 그 내수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지금 얘기 나왔지만은 무기 지금 북한에 지원하면 너희도 어떡할래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북중러하고 아무리 한미일이 이렇게 지금 대립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좀 열린 자세로 어떤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으로 그것도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툭 던져버려가지고 이게 좀 더 혼란스러운 방법, 약간 결단을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결단을 해야 되냐. 이건 거의 파병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국회의 비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론 수렴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